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타크래프트의 다양한 즐거움을 만끽해보는 시간 어바웃 스타크래프트의 김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해설의 이승원입니다. 안녕하세요, 해설의 임성춘입니다. 게임을 즐기시는 많은 분들이 하는 얘기 중에 그런 게 있죠. 명승부냐 명승부가 아니냐, 명경기냐 명경기 아니냐를 구분짓는 기준 중에 하나가 명승부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명승부가 아닌 것은 결과가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맞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어차피 모든 경기는 승자와 패자가 있기 마련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어떤 선수가 이겼느냐 졌느냐에만 집중하지 말고 진정 명승부라면 그 게임의 내용부터 여러분들이 지켜보시고 그다음에 그 게임의 내용이 과연 어땠는가를 집중해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예, 저로서도 한창 그 방송 경기 많이 나갔었을 때 게임의 그 승패를 떠나서 가장 중요하게 이렇게 여겼던 게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오늘 게임을 정말 재밌게 보셨을까라는 생각이었거든요. 네. 자, 얼마 전에 있었던 저희 MBC 게임을 통해서 이윤열 선수와 한승엽 선수와의 경기에서도 한승엽 선수가 패했습니다만은 경기가 끝나고 난 이후에 많은 분들이 한승엽 선수의 팬이 되었다라든가 이런 뜨거운 반응이 많았었어요. 바로 명승부 과정이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들고요. 저희 어바웃 스타크래프트도 그런 명 프로그램이 되기 위해서 과정을 하나하나 엮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과정 임성춘의 전략 패치입니다. 네, 어바웃 스타크래프트의 첫 번째 코너 임성춘의 전략 패치. 오늘의 초대 손님은 저희가 오프닝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또 한 명의 명경기 메이커 박상익 선수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카메라를 보시고 시청자 여러분, 팬 여러분께 인사를 먼저 일단 해주시죠. 네, 이렇게 어바웃 스타크래프트에 불러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좋은 경기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얼마 전에 있었던 그 프리미어리그 지방투어 첫 번째 순서 광주에서 정말 명경기를 보여주셨어요. 그때 소감을 다시 한번 돌이켜본다면요? 그때 처음에 그 12시 앞마당 멀티가 깨진 후에 진 줄 알았는데 어떻게 시간이 잘 끌려가지고 이긴 줄 알았어요, 정말. 근데 너무 험하게 끝에 너무 못한 것 같아요. 제가 실수를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도 이렇게 뭐 솔직히 말해서 패하더라도 그렇게 명경기를 딱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선사하고 패하면 그래도 좀 위안이 되죠? 안 되는 것 같은데요. 네. 이기는 게 물론 좋죠. 이기면 좋겠습니다만은 그렇게 명경기를 펼치고 이긴다면은 더없이 좋겠습니다만은 그렇죠. 어쨌든 명경기가 나왔다는 자체에만 이제 어느 정도 안심을 하면서 다음 그 경기를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예, 경기가 끝나고 선수들과 이렇게 회식을 한 자리에서 그 송병석 선수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깨를 이렇게 두드리면 그렇죠. 박상익 선수의 어깨를 두드리면서 어쨌든 경기가 멋졌으니까 됐어. 뭐 이렇게 그렇죠. 위로를 하시더라고요. 송병석 선수가 술을 좀 많이 했었어요. 네, 박상익 선수가 오늘 나왔습니다. 자, 오늘 뭐 임성춘의 전략 패치 적에 관한 내용이군요. 예, 뭐 모르시는 날이 없네요. 예, 오늘 당연히 박상익 선수 나오셨으니까 저그에 관한 내용이고요. 그것도 저그의 러커에 관한 내용을 오늘 다뤄보겠습니다. 아, 정말 짜증나는 그 유닛 러커. 네, 오늘도 역시 화면을 준비했으리라 생각되고요. 예. 화면을 통해서 러커를 만나보시죠. 자, 이거는 언제 경기인가요? 예, 기억나실 겁니다. 예, 변은종 선수와 서지훈 선수의 경기였는데 예, 이렇게 머린 메딕과 탱크들이 공격을 와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시드 모드를 해놨어요. 네. 이때 입구로에서 이렇게 뚫기가 상당히 힘들거든요. 저기 옆쪽으로 혹시 언덕을 저 오버로드에 타고 있는 러커의 움직임을 잘 보셔야 됩니다. 네네. 실제로 지금 언덕 쪽은 시야가 밝혀져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슬그머니 올라가. 사이언스 베스 딱 때맞춤 나오는데 게다가 이런 식으로의 공격은 서준 선수가 예측을 못했을 가능성이 많아요. 네. 그러므로 다른 곳에 신경을 썼겠고요. 게다가 이 러커가 여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뭐 사방팔방 다 이렇게 러커를 보러 시켜놔가지고 킬수 22자이네요. 이야, 러커 하나가 저렇게 확실히 저비용 고효율, 뭐 저비용 극히 저비용은 아닙니다만은 정말 효율성이 높은 유닛이면은 틀림이 없어요. 잘만 사용하면은 그냥 단순하게 사용하는 것보다는 뭐 훨씬 더 고효율을 보일 수 있죠. 자, 역시 드랍입니다. 예, 이번에도 서지훈 선수의 경기인데 박경락 선수와 경기를 했었죠. 아, 삼지한 저거 박경락 선수. 예, 이 러커를 한 곳에 그냥 바로 해놓은 게 아닙니다. 자, 여기만 있는 게 아니란 얘기인가요? 아, 우선 저 러커를 저 한 곳에 바로 해놓은 게 아니라 이곳저곳 다니면서 러커로 막 이렇게 게릴라전을 하는 거죠. 여기저기. 예, 그렇게 한 곳에 모아놓게 된다면은 진영을 이렇게 머린 메딕을 좀 이렇게 뿌려놓고서 이렇게 잡기가 좀 쉽게 할 수가 있는데 여기저기 막 도망다니면서 막 정신사납게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컨트롤에 있어서도 막 서준 선수가 실수를 할 수밖에 없고요. 저 뮤탈리스크 신경 쓰다 보면 본진 다 날아가고요.
박경락 선수의 주특기죠. 그러니까 동시다발적인 어떤 공격이나 작전. 예. 지금 뭐 거의 한 90도 돌았고요. 예. 야. 예, 이렇게 정말? 팩토리 위에다가 이렇게 뭐를 해놓게 된다면은 또 탱크 나온 대로 잡히고. 마린들 몰려다니는 거 보세요. 예. 그냥 우르르 우르르 몰려다니면서. 예. 예. 우르르 다니다 보니까 다 잡히고. 아직도 둘이나 살아남았습니다. 예, 이거 360도 회전 예. 다 했죠. 야. 완전히 돌았는데 서지훈 선수도 돌았겠는데요. 자, 이건 뭔가요? 예, 홍진호 선수와 김현진 선수의 경기죠. 네. 우선 러커를 본진에 드랍을 하면서 예스드라와 이렇게 시선을 끄는 거예요. 그렇죠, 이쪽으로. 예, 그러면서 이것을 막아내려고 할 때 또 다른 지역에 드랍을 또 하는 거죠. 이렇게. 예, 지금 킬수 보십시오. 예, 13에. 아, 와. 예. 20. 보기만 해도 뭐 짜릿짜릿한데요. 이 당하는 입장에서는 정말. 예, 입장에서는 아주. 미치고 펄쩍 뛴다는 표현이 맞지 않을까. 거의 뭐. 박사님도 웃는 거 보세요. 현실로도 아. 거의 막. 가만두기 싫은 예. 그런 느낌이 들죠. 예. 같은 적으라고 한 말씀 하세요. 짜릿하죠. 자, 태어난 유저가 지금 보기에는 아주 정말 예. 자, 이번엔 프로토스가 나왔는데요. 예, 그 강두경 선수와 김성재 선수의 그 좀 예전 경기죠. 블레이드 스매드 경기인데 옵저버 킬을 말씀하실 것 같은데요. 예, 옵저버 계속해서 죽어나는 그 옵저버들 때문에 어느 정도 네. 김성재 선수가 좀 좋은 상황에서도 이기질 못했던 경기죠. 무지하게 들이부었어요. 조합이죠. 그러니까 예예. 오버로드, 러커, 그다음에 스커지 조합이라든가 혹은 저렇게 히드라를 활용을 하면서 뚫고 나오려는 네. 드라군과 기본 병력들의 시야를 네. 막아놓는 옵저버. 그렇죠. 예. 또 이렇게 나오면? 우선 강두경 선수는 지금 자리를 상당히 잘 잡았어요. 좁은 길에 잡은 게 아니라 이렇게 맵이 넓어지는 쪽에다 이렇게 러커를 바로 해놓고 히드라로 옵저버만 잡아주면서 또 프로토스가 이때 또 상당히 고통스러운 게 입구도 뚫어야 되고 유닛 생산도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옵저버 관리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것저것 다 신경을 쓰는 반면에 적은 현재 옵저버만 잡아내면서 넘버링으로 이렇게 유닛만 생산하면 되거든요. 예. 그리고 라바가 쌓이더라도 저그 같은 경우는 한 번에 드래그를 해서 왕창 이렇게 뽑아낼 수가 있기 때문에 생산에 네. 있어서 저그가 훨씬 더 유리하죠. 지금 그 저 밭을 뚫어내기 위해서 김성재 선수는 엄청난 병력을 지금 선보였던 것 같은데요. 예, 앞마당과 그 다음에 뒷마당을 아주 좋은 타이밍에 가져갔기 때문에 자원적인 여력은 굉장히 충분했습니다만은 일단은 굉장히 효과적인 공격, 그러니까 옵저버만 잡아내는 플레이로 인해서 절대 못 뚫어내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예. 있죠. 아, 저때 저도 제가 중계를 했던 걸로 기억나는데요. 예. 아주 정말 제가 혀를 내둘렀습니다. 자, 이건 뭔가요? 예, 예전에도 몇 번 보여드렸었죠. 그 성학승 선수와 김정민 선수의 경기였는데 이번에는 그 러커의 활용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다시 한번 이렇게 선을 보이게 됐네요. 네. 자, 이번에는 어떤 러커인가요? 예, 전에 보셨겠지만 그 러커가 히드라가 이렇게 바로 따내는 히드라가 먼저 나가서 변태를 해서 길을 잡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자, 그래서 앞쪽에서 뒤쪽으로 이제 몰고 나가면 뒤에 도망가던 뒤쪽으로 뒷걸음질 치던 이 머린들이 이 러커를. 스탑 러커죠, 예, 스탑 러커. 자, 보시죠. 뒤쪽으로. 어느 정도 공식화된 타이밍에 조이기를 머린 메딕 파이어맨 조이기를 오는 예, 테란의 허점을 찌른 아주 좋은 그 전술이었습니다. 자 네. 올라갔을 때 그래서 풀어버렸죠. 예. 풀어버리고 당황한 김정민 선수를 구석으로 더 피했습니다만은 여기는 러커의 공격이 닿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자 이러면서 공격이 많이 잡히는 모습. 예. 네. 당하는 사람으로서는 상당히 괴롭겠지만 그 네. 이렇게 공격을 하는 입장에서는 그 자기가 숨겨놓은 그 러커들 위로 이렇게 머린 메딕을 몰아간다는 게 정말 행복해요. 예. 정말 행복해하고 계신데, 그러니까 정말 그럴 것 같아요. 이렇게 방금 마지막 장면에서 이 러커 위쪽으로 이제 병력들이 딱 몰려 올라가서 딱 밟고 섰을 때, 예. 스탑을 딱 풀 때 그 기분은 다 죽었다 이거죠. 예, 뭐 러커의 활용도 지금 보셨는데 막상익 선수가 생각하는 그 러커 또 러커의 장단점 또 활용할 때 유의점 이런 건 어떤 게 있을까요? 러커란 어떤 유닛? 러커는 일단 뭉치면 굉장히 센데요. 단신으로 있으면 되게 약한 것 같아요. 굉장히 디텍터 기능이 있으면은 질러 또 한 마리가 싸우면은 거의 누가 이기지? 거의 비슷비슷하잖아요. 누가 이길지 네. 모르고 그만 네. 그거보다 자원을 많이 쓰잖아요. 러커가. 예, 그렇죠. 여러 마리 있으면 굉장히 좋은데 단신으로 이렇게 따로따로 있을 때는 굉장히 안 좋은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네, 러커를 소수 사용할 때는 그 드랍을 이용을 해서 상대 본진이라든가 앞마당, 예, 어느 한 군데로 러커 소수에게 공격이 집중되지 않도록 좀 분산해서 공격을 많이 하죠. 예. 자, 활용할 때 유의점 같은 건 뭐가 있을까요?
활용할 때요? 예. 조심해야 될 것. 없습니다. 그냥 잘 쓰시면 됩니다. 이건가요? 뭐 특별히 이렇게 말씀드릴 건 없고요. 네. 러커는 일단 언덕에서 공격하는 게 제일 좋아요. 언덕 위에서. 예. 데미지를 적게 먹기 때문에 언덕 그렇죠. 러커나 그런 걸 해주면 상대방이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게 되거든요. 네네. 그럴 때 이제 자기 적은에 이제 다른 걸 해주면서 다른 공략법을 찾는 거죠. 예. 박상익 선수의 말씀처럼 그 러커, 소수의 러커로도 상대방을 오랫동안 이렇게 못 나오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치. 그러면서 자신은 할 거 다 하고 테크 타고 이렇게 멀티도 하고 그런다는 네. 거겠죠. 자, 그리고 요즘 러커들은 그러니까 마린들이 사실상 러커를 별로 안 무서워해서 컨트롤들이 워낙 뛰어나셔가지고. 네. 자, 오늘 임성춘의 전략 배치 러커의 여러 가지 모습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또한 임성춘의 전략 배치에서 또 공모하고 있는 게 있죠? 예, 임성춘의 전략 배치 시청자 공모를 하고 있고요. 이번 제 2회입니다. 그 테란의 독특한 플레이에 관해서인데 기간이 곧 마감이 됩니다. 예. 그러므로 저희 홈페이지, MBC 게임 홈페이지에 그 리플레이 저장 창고가 있습니다. 네. 곳에 자신의 리플레이도 좋고요. 타인의 그 리플레이도 올려주시면 저희가 선별해서 이렇게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께서 좀 아, 색다른 전략이다라고 생각되시는 테란의 신전략에 대해서 게시판이 아닙니다. 게시판이 아니고 리플레이 창고에 올려주시면 저희가 선정을 통해서 방송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코너 어바웃 리얼 게임으로 넘어갑니다. 네, 어바웃 스타크래프트 전통적인 강세 코너 어바웃 리얼 게임 순서입니다. 오늘의 초대 게이머는 얼마 전에 신화를 기록했던 피터 선수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피터입니다. 아, 예. 네. 제가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제가 고민을 했거든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를 좀 부탁드리려고 고민을 했었는데 해주시기 때문에 일단 제 숙제는 넘어갔고 우리 또 MBC 게임의 최고의 지성파 해설 이승원 해설께서 또 전담을 직접 하시겠어요? 아니요, 저는 뭐 I love you 뭐 이런 거밖에 몰라가지고요. 가장 세상에서 아름다운 말을 알고 계시는군요. 예. 네, 우리 이승원 해설께 좀 바톤 넘겨보도록 하죠. 네, 필요. 네, what is it like be a programmer in Korea? It's a unique opportunity you can't get anywhere else in the world, and it's just here to have fun. 네, 뭐라고 그러나요? 예, 다른 곳에선 경험할 수 없는 특별한 경험을 한국에서 할 수 있어서 예, 좋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제가 들은 것과 같군요. 네. 네, 그렇게 들으셨나요? 예, 저도 그렇게 들은 것 같습니다. 예. 자, 다음 그 소감을 좀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What's your dream? 계획이? As a programmer. I have no goals or dreams as such. It's just to enjoy the experience while I'm in Korea. 예. 뭐 우승이라든가 이런 그렇죠. 목표보다는 예. 자신이 특별한 경험들 예. 그다음에 이제 즐겁게 게임을 하고 싶다 예, 이런 내용을 말씀을 해주셨네요. 굿. 예. You good. 예. 자 이제 박상익 선수와 피터 선수가 경기를 펼치게 되는데 박상익 선수 그 피터 선수의 올킬 소문 들으셨죠? 예. 봤습니다. 예. 자신이 있으신지요? 뭐 자신 갖고 해야죠. 요즘 들어 피터 선수가 굉장히 많이 그 소위 말하는 물이 오르는 것 같죠? 예, 잘하시더라고요. 루키라는 예. 것 보고. 자, 게임엔 국경이 없습니다. 박상익 선수 최선을 다해서 경기를 펼쳐주시기 바라고. 자, 그럼 여러분께서 기다리는 어바웃 리얼 게임 박상익 선수와 피터 선수의 경기를 시작합니다. 어바웃 리얼 게임 시작됐습니다. 아, 이거는 네. 아, 정말 이거 컴퓨터를 포맷을 한번 하든지 해야 될 것 같아요. 한 주는 건너뛰었거든요. 예. 예. 그래도 또 한 가지 색다른 게 있다면 박상익 선수는 이렇게 고개를 좌우로 이렇게 안 흔드네요. 이게 유즈 맵인가요? 혹시? 네. 고개를 갸웃하진 않았습니다만은 왼쪽 다리를 심하게 떨고 있습니다. 이게 예. 네, 지금 저희 눈에는 보이고 있는데 예, 자리가 안 좋다는 얘기입니다. 자, 박상익 선수는 로스트 테플 MBC 게임에서 6시를 차지했고요. 자, 그렇다면 피터 선수가 만약에 12시나 뭐 2시 쪽에 놓여 있는다면은 일단은 박상익 선수로서는 좀 어떤 승부수를 초반에 좀 띄워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예, 피터 선수가 2시 지역에 자리를 잡게 된다면 상당히 골치가 아프죠. 초반부터 네. 예, 9게이트에서 나오는 질럿을 초반부터 괴롭힐 수가 있기 때문에 네. 트위트를 시작할 때 그 드론을 어느 정도 잡힌다거나 일을 못할 수가 있어요. 8시입니다. 예. 8시. 그나마 좀 나은 편이죠? 예, 뭐 공중간의 거리, 예, 공중간의 거리가 짧은 만큼 일단은
뭐 뮤탈리스크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만한 짧은 거리, 예, 게릴라성을 최대한 지금 발휘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지상 간의 거리가 멀기 때문에 역시 이제 앞마당 확장 기지를 예, 가져가는 데도 2시 지역에 프로토스가 걸렸을 때보다는 훨씬 수월하죠. 예. 예. 자, 그런데 피터 선수도 역시 공중상의 거리가 가깝고 왜 그 올킬의 신화를 이루었을 때 또 리버 활용으로 예. 또 많은 성과를 거두지 않았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 아무래도 피터 선수는 정상적인 투게이트 플레이보다는 원게이트나 아니면 뭐 게릴라를 상당히 좋아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박상익 선수는 이 위치에서는 공중거리 가깝지 않습니까? 네네. 드랍을 조심해야 돼요. 정말 그렇죠. 빠른 뭐 초반에 뭐 사질러 드랍을 하면서 리버까지 이렇게 드랍을 하는 그런 플레이도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예, 충분히 가능한 선수입니다. 이 그렇죠. 피터 선수는 프로토스계의 박경락이라고 불릴 만큼 네. 예, 그 드랍을 양방향, 여러 방향으로 드랍을 그 시전하는 걸로 유명하거든요. 오, 근데 지금 투게이트입니다. 자, 피터 선수도 서로 발견합니다. 6시 예. 박상익, 8시 예. 피터. 프리미어 리그에서의 그 로템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로스템플 같은 경우는 입구가 오른쪽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투게이트 플레이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지상거리가 먼 맵에서 투게이트가 효과가 있을까요? 자, 일단 뭐 피터 선수 뭐 움직임을 지켜봐야겠죠? 자, 맵은 로스트 템플 MBC 게임. 아, 투게이트 이후에 게스 피터 선수의 모습입니다. 그렇죠. 게스를 예. 지금은 빨리 가는 방법밖에는 뭐 딱히 방법이 없습니다. 예, 뭐 질러러쉬를 초반부터 시전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원질러 생산해서 달려놓고 그 다음에 나머지 질러들은 생산하고 있지 않죠. 네. 자, 피터 선수의 개인 화면을 보겠습니다. 역시 손 움직임이 좀 조용하네요. 예, 외국 선수들은 대부분 이렇게 손 놀림이 이렇게 빠르기보다는 침착하게 좀 네. 그렇게 플레이를 하더라고요. 자, 벌써 원질러 도착을 했는데요. 박상익 선수는 앞마당에 해처리를 편 상태. 예, 저 라바를 때려주는 건 또 괜찮죠. 예, 에그요, 에그. 예. 자, 그리고 네, 사이버네틱스 코어 저글링 생산되고 있는 박상익 선수. 자, 피터 선수는 지금 인구수가 파일럿에 막혀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빡빡한 상태의 자원에서 네. 사이버네틱스 코어를 먼저 짓고 이렇게 파일럿을 짓기 위해서 어쩔 네네. 수 없었고요. 게다가 현재로서는 뭐 질럿을 뭐 더 생산해봤자 그렇죠. 뭐 그다지 뭐 효과롭게 뭐 쓸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네. 그렇게 큰 타격은 없습니다. 자, 피터 일단 질러 셋을 생산 입구 쪽을 막아놓고 있습니다. 예. 타게이트네요. 타게이트의 선택이네요. 그동안 우리가 봐왔던 피터 선수 양상과는 좀 다르지 않나요? 다대 마력인가요? 우선적으로는 뭐 공중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뮤탈리스크에 대한 그 부담감이 약간 있거든요. 그렇기 위해서는 그 상대방의 빌드를 체크한 후에 자신은 뭐 다크 템플러 쪽으로 생산을 하겠다 아니면 뭐 로보틱스 쪽으로 가겠다 판단을 네. 하겠죠. 아무래도 투해처리이기 때문에 러커나 뮤탈 중에 하나겠죠. 상당히 빠른 뮤탈이나 러커요. 예. 그리고 스타게이트는 역시나 이제 다크 템플러를 활용을 해서 뭐 본진 안에서 드론을 잡아주는 효과를 보는 것도 있겠지만은 예, 우선적으로 그것이 여의치 않을 때 앞마당 확장 기지를 가져갈 때 다크 템플러와 그다음에 커세어의 조합은 앞마당을 좀 안전하게 가져갈 수 있는 예, 그런 선택을 하게끔 만듭니다. 네. 네, 지금 스파이어를 짓고 있는데 저 스파이어 위에다가 오버로드 마감 두세 개 정도 올려놓는 것도 상당히 괜찮아요. 딱 그러니까 커세어를 띄워서 저 히드라의 트레일을 보고서 아, 히드라겠구나 하고서 아하. 대충 이렇게 정찰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오버로드를 뭉쳐서 띄워서 저 스파이어가 보이지 않도록. 예. 자, 아직 두 선수 서로 진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박상익 선수와 피터 제임스 미트 선수와의 어바웃 리얼 게임. 와, 자칫하면 정말 빠른 시간 안에 게임이 끝날 수도 있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그런 전망을 하시는 거죠? 예, 아무래도 우선 저 커세어는 본진으로 정찰을 가거든요. 네. 본진에 정찰을 갔는데 히드라젠밖에 없다 하면은 포지를 안 지을 수도 있어요. 그때 지금 스파이어 상당히 빠른데 뮤탈리스크 몇 기 딱 나와서 그 스쿼지 한 스쿼지 두 기 정도 데리고 가가지고 저 커세어 잡아버리면은 캐논이 없다면은 정말 큰일 나거든요. 그다음 게이트웨이 위치가 입구 쪽이기 때문에 게이트웨이 이건 뭐죠? 이거 뭔가요?
스카웃인데요. 이거 얼마 만에 보는 스카웃인가요? 아, 어쩐지 그 스타게이트를 지은 시간 상당히 빨랐는데 약간 늦게 왔거든요. 아무래도 예, 예. 스카우트는 생산 시간이 길기 때문에 그런데 저것을 아 이걸 괴롭히다 보면 이 스파이어 못 보죠. 자 피터 선수의 스카웃이 이쪽으로 와서 예 보네요. 일단은 예 그럼 보긴 봤는데 저 스카우트 쪽 이동 속도가 느리니까 본진에 네. 도망가기도 힘들고요. 스카웃을 생산한 이유가 뭘까요? 정찰일까요? 공격일까요? 예, 저것은 만약에 상대가 3H 리플레이를 하고 시드라이가 소수밖에 없다는 과정하에 생산을 한 거죠. 그렇다면 드론이나 오버로드를 잡아주는 게 상당히 괜찮거든요. 저도 예전에 네. 이렇게 이거 뭐죠? 자, 그랬더니 역시 피터 선수의 장기라고 볼 수 있는 드랍이죠. 예, 예, 예. 타질러 드랍 같은데요. 예, 네. 만약에 스파이어가 이 본인에 있었다면은 아, 지금 미탈리스크의 숫자가 상당히 되는데 네네. 미탈리스크의 숫자가 적을 때 드랍을 했다면은 저 스파이어 부질 수도 있거든요. 만약에 본인의 익숙한 본인에 있었다는 그 가정하에요. 자, 견제 명수네요. 피터 선수 예, 예 지금 앞으로도 하고 있었거든요. 네네. 지금 조합이 예. 어떻게 저 셔틀이 지금 파괴가 됐습니다. 네. 야, 이거 예. 스카웃을 동원을 해서 상대에게 뭔가 예측 못한 공격을 하면서 예, 본진 안에 4질러 드랍, 3질러 드랍하고 그 다음에 앞마당 쪽으로 질러들이 난입을 하는 견제 위주 플레이. 이거는 피터 선수의 색깔입니다. 근데 지금 줄기나 굵은 줄기는 안 보이는 것 같은데 가닥은요? 예, 지금 드랍은 예, 본진의 캐논을 건설할 시간을 끌어준 준 겁니다. 만약에 안 그랬다면은 저비탈리스크 나가서는 막지 못했어요. 네. 자, 캐논 둘 완성되고요. 스카우트가 사방에 달려드는데요. 아, 돌려야죠. 자, 일단 스카우트. 아이고, 아깝네요. 스카우트 얼마나 비싼 건데요. 와, 자, 이것을 막 뚫어버리려고 하네요. 자, 일단은 캐논을 짓는 시간을 벌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렇다면 예. 이제 그 이후의 양상인데요. 네, 그 이후의 양상은 보다 다수의 스커지와 그 다음에 뮤탈리스크를 동원을 해서 계속해서 이제 뭐 견제 일단은 피터 선수의 본진을 공략할 수 없으면 앞마당 쪽에 확장기지만 내주지 않으면 박상희 선수가 이기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입장에서 자신은 드론을 보충을 하면서 지금 계속된 어떤 견제의 움직임이나 쌓이고 있는 컷헤어를 공략하기 위해서 병력을 구성할 만한 가능성이 높죠. 자, 다시 한번 들어보는 박상익 선수. 자, 드라군의 HP를 찍어보고 낮은 HP를 가진 드라군을 집중 공격하기 위해서 방금 달려들었죠. 네네. 자, 거제가 꾸준하게 생산하고 있는 네. 피터. 앞마당 확장 기지를 하기 전까지는 분명히 피터 선수도 게스에 대한 압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커세어를 마음껏 예, 바깥쪽으로 나가지는 못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 정도쯤 됐으면은 다크 템플러와 조합이 돼서 예, 앞마당에 이제 지상군에 대한 어떤 걱정도 없어야지만 피터 선수는 앞마당에 확장을 할 수가 있겠고요. 네, 템플러가 갈고 올라가네요. 예. 예, 지금 자원이 이렇게 남아돌지 않는 상황에서 커세어를 계속 뽑는 예,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게이트웨이 위치가 입구 쪽에 있거든요. 만약에 저 뮤탈리스크와 그 스커지가 게이트웨이 위를 이렇게 차지하게 된다면은 네. 프로토스로서는 그 유닛 못 뽑거든요. 가장 중요한 템플러, 예, 하이 템플러를 못 뽑기 때문에 아칸을 못 만들고요. 어쩔 수 없이 지금 커세어의 숫자를 늘릴 수밖에 없는데 네네. 저 커세어의 숫자가 이렇게 멀티도 안 한 상태에서 저렇게 늘린다는 것은 상당히 이렇게 부담이 되는데 게다가 또 지금은 뭐 하이템플러의 그 테크까지 올리고는 있지만 하이템플러의 숫자가 없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죠. 멀티를 하려고 하는데 러커와 히드라가 갑자기 달려오게 된다면은 저 커세어가 아무 힘도 못 쓰거든요. 자, 박상익 선수의 화면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박상익 선수는 과연 어떤 준비를 하고 있을지. 자, 박상익 선수도 딱히 일단 드론 보충하고 예, 제차올 견제에 대해서 방어 타워를 건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오버로드가 막힌 그런 상태고요. 그 다음에 오버로드 스피드업을 통해서 앞마당에 지금 확장하는 타이밍을 공략하기 위해서 러커와 지금 저글링을 준비를 했거든요. 네, 지금 저 정도의 커세어로 함부로 들어다니면 안 되죠. 자, 앞마당 견제 들어가고 있는 아직 캐논이 언덕 위에 있다는 사실은 모르고 있네요. 캐논이 지금 중기도 건설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네네네. 피터 선수는 로버틱스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막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 정말 아깝네요. 네. 지금 캐논 완성 직전이었는데요. 위에 두 개요. 자, 피터 선수 어떻게 막고 있을지를 봐야겠네요. 네, 예. 피터 선수의 특징이라고 하는 부분은 네네. 본진 안에서 프로토스의 모든 테크가 다 올라갑니다. 우리가 본진 네네. 자원을 바탕으로 해서 프로토스의 모든 테크가 다 올라가기 때문에
뭔가 테크니컬한 유닛보다는 그럴 때는 물량을 바탕으로 한 그런 그 적의 전략이 가장 낫죠. 예. 자, 박상희 선수. 예. 예. 스피드업 때는 오버로드와 그다음에 히드리스크 다수를 동원을 해서 뚫어버리는 게 확실히 좀 테크니컬한 프로토스에게는 낫습니다. 예. 사방 살려주는 박상희 선수의 스커지와 뮤타리스크. 예. 견제 능력은 진짜 좋죠. 예. 현재 박 템포가 한 기 정도 나왔던 모습이었거든요. 예, 지금 저기 있네요. 센터 쪽에. 박상희 선수 확인했어요, 그거요? 예. 박 템플러를 안에다 본진 안에다가 지금 난입을 시킨다면 저 히드라의 예, 히드라가 떠났을 때 본진 안에서 떠났을 때 예, 앞마당 쪽으로 다크 템플러가 와서 예, 드론을 잡아줄 수 있을 만한 그런 타이밍이네요. 오버로드가 지금 그 긴급하게 대피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네. 예, 당장 지금 다크 템플러를 볼 만한 것이 앞마당에 없습니다. 자, 이 피터 선수 견제가 스타일 독특해요. 정말 독특한데요. 예, 오버로드 보기는 봤습니다. 예, 하지만 커세어가 너무 많아서. 자, 일단 교전 한번 보내보는 박상희 선수. 근데 커세어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엄청나게 많이 잡혔는데 커세어를 저렇게 많이 생산을 할 것이라면은 꼭 지상으로의 싸움을 생각 안 해도 됩니다. 본진 공중 거리는 가깝거든요. 그냥 들어가면 되죠. 리버나 뭐 하이템플러와 이렇게 같이요. 자, 어떻게 움직일지는 지켜봐야겠네요. 일단 계속 되는 오버로드 교로 팀. 피터 선수. 예, 거의 한 10마리 정도까지 이렇게 모았다가 이렇게 줄었는데 네네. 다시 또 이렇게 공중을 장악하기 위해서는 커세어를 오랫동안 이렇게 생산을 해야 되거든요. 네. 아직 질럿들 스피드업도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예, 네. 지상에서의 싸움에서 그 피터 선수가 이기기 위해서는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그 유닛을 축적해야 됩니다. 그 사이에 저그는 멀티 할 거 다 하고요. 테크 다 타게 되거든요. 자, 경기 양상은 누구에게 유리하게 흘러가는 건가요? 지금 당장은 그 피터 선수가 한 번은 적의 공격을 막아야 될 만한 숙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주 병력의 커세어와 하이템플러이기 때문에 네. 지금 피터 선수도 그 타이밍을 기다리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적그가 확장을 하지 않고 유닛을 모아서 앞마당을 공략을 하러 오는 타이밍이 있다면 바로 지금이거든요. 네. 그래서 계속 긴장하면서 하이템플러를 모아가는 것 같고요. 예, 예. 근데 이 박상희 선수는 앞마당에 지금 미네랄 확장 기지를 먹었죠.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서로 간에 지금 예측 못한 그, 공격은 박상희 선수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피터 선수의 입장에서는 박상희 선수가 다른 쪽 스타팅 포인트에다가 해처리를 짓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다크템플러로 패트롤 하고 있습니다만은 네. 지금 당장은 미네랄 확장 기지 쪽에다가만 해처리가 펴져 있죠. 그렇죠. 아, 싱커서 4개 정도로 이렇게 돌아다닌 건 상당히 안 좋은 건데요. 네. 그리고 또 소울 팀이면 또 이렇게 선멀티 아닙니까? 네. 예, 분명히 저기 미네랄 멀티까지만 차지하면서 5시 지역의 선멀티를 가져갈 것 같거든요. 5시에 선멀티를 가져갔을 것이다. 라는. 와, 역시 다크템플러. 자, 그냥 들어가요. 예, 한두 개 정도는. 지금 드론 같은 경우는 현재 지상군의 그 저그 방어력이 업그레이드가 된 상태고요. 현재 피터 선수는 공격력 업그레이드가 전혀 안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드론이 볼 때 원래는 한 방에 이렇게 죽어야 그렇죠. 되거든요. 이 상황에선. 네. 칼질을 하긴 했나요? 스치기만 한 것 같은데요. 칼질을 한 번 한 소리가 나긴 나더라고요. 네. 자, 박상희 선수 화면인데요. 박상희 선수 일단 미네랄 멀티만 가져갔어요. 그리고 아직까지 다른 곳에 확장은 없습니다. 사업 쪽은 가져가지 않은 박상희 선수. 아, 지금 언덕 러커를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네. 뮤탈리스크로 옵저버 계속 잡아주고요. 네네. 그러면서 두시 앞마당 쪽 차근차근 확장해 나가고 있는 박상희 선수. 근데 그쪽에 캐논이 꽤 있죠? 오! 와! 예, 피처 선수. 예, 지금 어시밀레이터만 이렇게 공격해서 부셔준다면은 뭐 네네. 피터 선수 상당히 괴로워요. 뭐 미네랄은 남는데 네네. 게스트가 없게 된다는 사실이 정말 고통스러운 거거든요. 자, 러커가 아직까지 살아남아서 계속해서 어시밀레이터를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부자가 되는 타이밍입니다. 그렇죠. 예, 다른 곳에 지금 해설이 2시 쪽 앞마당 확장기지 쪽에다가 해처리를 폈고요. 네. 예, 저런 식으로 드랍으로 견제를 하면서 시간을 번다는 것은 역시 이제 드론을 충원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태그트리를 확보하는 그런 시간을 갖겠다는 얘기죠. 셔틀! 예. 잡힌 것 같은데. 저게 안 잡히나요?
예, 지금 언덕 위에 견제를 완전히 걷어내지 못했죠, 피터 선수. 그렇죠. 예, 지금 옵저버가 이렇게 함부로 나갈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 된다면 옵저버를 업그레이드를 해주는 게 좋죠. 이동 속도 업그레이드나 그 시야를 넓혀주는 업그레이드를요. 네. 자, 무력이 들어오는 건가요, 막? 아, 저 셔틀을 꼭 잡을 필요가 있었나요? 오, 이 박상익 선수 뮤탈리스크를 던져주는 건가요? 예, 하지만 그 뮤탈리스크가 박상익 선수에게 있어서 현재 뭐 있어도 없어도 지금 그만인 상황이거든요. 역할 다 했다는 얘기죠. 예, 어차피 지상군으로 이렇게 체제를 바꾼 상황이기 때문에 네네. 자, 언덕을 교두보 삼아서 박상익 선수 세력 확장을 비롯해서 피터 선수가 나오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피터 선수가 지금 타이밍에 그 적의 드론을 잡아준다거나 이런 식의 공격을 하지 못하면 견제를 성공하지 못하면 결국 앞마당만 계속 가정하면서 앞마당 그 쪽에 방어만 지속적으로 하다가 경기를 패할 만한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 다크템플러는 네. 또 언제 들어왔죠 일로? 그렇게 쓰는 단이 높지 않아 보입니다만은 네. 방금 피터 선수의 그 병력의 움직임이 보였었죠? 네. 2시 쪽 앞마당으로 병력이 이동되는 것 같았습니다. 예, 지금 본진 드랍인가요? 오버로드 많이 날아갔거든요. 자, 본진 쪽으로, 예, 이거 옵저버가, 옵저빙 하는 게 아니고 박상익 선수가 대량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네. 자, 일단은 피터 선수 본진 쪽에 뭔가 머물러 있는 게 보입니다. 2시 쪽을 가는 것 같다가. 본진으로 지금 한 방이 왔습니다. 너무 많아요. 예. 자, 사이닝 스톰. 아, 전지 스톰인데요. 하늘을 뒤덮습니다. 이게 뭔가요, 박상익 선수? 아, 박상익 선수. 박상익 선수 병력. 완전 뭐 케찹으로 파티를 하는데요. 예. 자, 여기 공격에서는 피터 선수가 더 득을 본 게 아닌가요? 네, 박상희 예. 선수의 방어 타워는 움직이지 않았지 않습니까? 네네. 예, 방어 타워. 와! 예, 이거 예, 지금 미네랄먼트에서 싸움을 이렇게 보느라 못 봤어요. 이거 진작 예전부터 공격을 하면서 피터 선수의 그 신경을 쓰게 했다면은 센터에서 네. 그 정도까지 제 손해를 안 봤어요. 그냥 오버로드가 동실동실 떠있기만 했죠? 지금 하나도 못 건진 셈이 됐네요. 그러니까 박상희 선수가 본진 안에 드랍을 감행했지 않습니까? 네네. 드랍을 감행해서 공격을 하려고 하던 찰나에 그 피터 선수의 병력이 미네랄 확장기지 쪽으로 왔기 때문에 미네랄 확장기지에 있는 병력을 신경 쓰다가 예, 그 병력들이 하이템플러에 많이 잡혔고 네네. 또 미네랄 확장기지에서 방어를 하던 병력을 신경 쓰다 보니까 본진 안에 들어가 있는 그 병력들이 하이템플러에 당한 겁니다. 지금 아카는 모아야 되거든요. 저 히드라를 지금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시간만 지나다 보면은 아드레날린 업그레이드가 저글링이 오게 되는데 네. 그땐 질럿만 가지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박하는 싸우더라도 HP가 적다면은 무조건 본진으로 회군시켜서 HP를 채워놓고 아니면 배터리를 이용해서든지요. 이 어시밀레이터 복원하는 게 지금 피터 선수에겐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 자, 말씀하신 대로 예. 와! 야, 옵저버. 예, 아직 깨스의 여유는 많습니다. 피터 선수 깨스 한 900 정도 지금 보유를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네. 예,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적의 최종 테크 유닛들이 나오게 되면은 최종 테크 유닛들이 나오게 되면은 아칸이라든가 템플러 계열, 그다음에 다크 템플러나 혹은 커세어의 조합으로 막아야 되는 숙제가 있기 때문에 네. 지금 같은 경우는 가스를 빨리 복구하고 그 다음에 다른 곳 스타팅 포인트에 확장 기지가 있다면은 그곳으로 견제를 좀 가주는 그런 플레이가 필요하죠. 예, 그리고 지금 포지의 숫자가 하나 정도인 것밖에 못 봤는데 프로토스가 저그에게 있어서 업그레이드가 밀리게 된다면은 상당히 힘듭니다. 업그레이드가 월등하다고 해도 프로토스가 상당히 적을 상대하기 힘든데 밀리게 된다면은 더 힘든 건 뭐 당연한 거죠. 자, 두 선수 경기 아주 아기자기하게 재밌게 하는데요. 네. 그 피터 선수가 물량이라는 측면에서 좀 늘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견제 위주로 플레이를 하다가 무조건 통하든 안 통하든 견제 위주로 플레이를 하다가 결국 한방 물량을 모으지 못해서 패배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였었는데 팀 리그 특별전 그 특별전에서 올킬 한번 달성한 이후에 네네. 스타일이 약간은 좀 변한 것 같아요. 예, 좀 업그레이드 됐다고 보는 게 옳겠네요. 한국화 들어가는 거죠. 예. 자, 2시 쪽 여기 러퍼가 많아요. 예, 질럿 먼저 한두기 집어 넣어야 되고요. 자, 뒤쪽에 선배들은 박상익 선수. 그런데 자, 이번에도 굉장히 근데 중요하게 생각되는데 근데 사이닝 스톱을 그대로 맞이하고 있는 박상익 선수. 이거 케찹. 네, 박상익 선수가 병력이 너무 많네요. 자, 하이템플러 뒤쪽으로 도망갑니다. 네. 두 선수 장군 멍군 하는 거죠? 장군 멍군이긴 하지만 지금 피터 선수의 이 앞마당 가스를 오래 못했던 게 네. 후반 들어가면 갈수록 이게
피해가 누적이 됐을 겁니다 지금까지. 자 경기 항상 재밌게 됩니다. 아무래도 러커가 있기 때문에 그 드라군의 숫자를 좀 늘릴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또 템플러의 숫자가 많은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면 또 템플러도 늘려야 되고요. 자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요 박상익 선수. 예, 이 병력 박상익 선수 다 읽더라도 제 반격을 당할 만한 그 병력이 없지 않습니까 피터 선수에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그다지 뭐 손해도 아니에요. 그냥 자신이 어차피 더 많은 자원을 채취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이 정도는 뭐 괜찮아요. 자 2시 쪽 그리고 2시 스타팅 포인트까지 모두 가져간 상황이죠 박상익 선수는. 예 이제 뭐 박상익 선수의 화면도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12시 쪽도까지도 이제 사전 작업을 하고 있군요. 야 지금 하이브가 업그레이드 됐네요. 2시 쪽에 그 스타팅 포인트까지 확장을 가져가면서 이제 섬 확장 기지 그다음에 2시. 예. 예, 2시에 있는 미네랄 확장 기지까지 전부 가져간 그런 형태거든요. 자 피터 선수는 예. 예. 한번 견제 이후에 이제 울타리스크 K번이 올라간다거나 네. 이런 그 하이브테크 유닛으로 피터 선수를 좀 압박해서 승리를 거두겠다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자 피터 선수는 아직까지 하지만 이렇다 할 병력이 많이 쌓이지 네. 않은 상태입니다. 또다시 들어오는 언덕의 러커 견제. 병력이 계속해서 소비가 됐거든요. 네네. 저 언덕이 박상익 선수가 만약에 승리를 한다면 승리를 가져가게 만든 계기가 되겠군요. 예, 저그로커는 뭐 당연히 뭐 해야 할 플레이라고 할 수 있고요. 저 같은 경우도 저그로 플레이를 할 때 프로토스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작전은 저겁니다. 언덕만 계속해서 괴롭히다 보면은 나오기가 힘들거든요 프로토스가. 그거 막아내느라 네. 시간 너무 많이 뺏기고요. 네. 자 박상익 선수는 차근차근 자신의 갈 길을 가고 있는 상태고 피터 선수는 많이 걸림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울트라 리스크 캐번 완성. 울트라 리스크를 준비하기 전까지는 러커와 성공 콜로니 방어 라인을 구축을 해놓고 네. 거기다가 이제 소수 히드라로 먼저 들어오는 옵저버가 있다면 잡아주는 플레이를 하면 되니까요. 아 다크 템플러와 하이 템플러의 드랍을 하려고 하는데 네. 지금 상황이라면 저그로스는 오버로드 많거든요. 여기저기 다 풀어놨을 거랍니다. 예. 거란 말입니다. 예. 그렇단 말입니다. 예. 해처리가 또 많기 때문에 한 군데 있는 해처리에 드론이 몽땅 다 잡힌다고 하더라도 예, 다른 곳에서 드론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요. 네. 또 그다음에 다른 곳에서 생산된 여러 개의 해처리에서 드론을 금방 보충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글쎄요. 뭐 견제를 해서 그렇게 큰 그러니까 지금 타이밍보다 좀 일찍 견제를 했을 때보다 좀 큰 효과를 보기에는 약간 좀 힘들죠. 근데 지금은 공격과 견제를 들어갔기 때문에 이쪽 드론은 거의 몰살을 시킬 것 같은데요. 예, 지금 다크 네. 템플러는 해처리를 보시고요. 저 하이 템플러로 드론 잡아주는 게 괜찮죠? 야, 이런 식의 좀 멀티플레이 능력이 피터 선수가 좋네요. 괜찮은데요. 그리고 2시 예. 미네랄 멀티 좀 깨졌죠? 깨진 상태에서 또 저기에다가 내렸어요. 예, 좋아요, 좋아요. 사이닉 스톰. 자, 아마닥 쪽으로 대피한 드론들에게 사이닉 스톰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은 피터 선수는 이 2시 쪽 본진에다가 다크 템플러를 드랍을 해놓으면 분명히 그쪽에 있는 드론들이 잡히거나 앞마당으로 빠질 거 아닙니까? 네네네. 앞마당으로 빠지면 드론이 도망갈 데가 없으니까 뭐 도망가지 않고 미네랄에서 일을 하고 있으니까 네. 언덕에서 하이 템플러로 그 드론들을 없애주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아드레날린 업저글링이 본진에 피터 선수의 본진에 떨어지면서 순식간에 게이트웨이가 파괴 야 진짜 빨리 부셔요. 예 재봉질이라고 그랬죠 제가. 미싱 수준. 예, 게이트웨이 근처에 하이템플러 한 두 기 정도 숨겨놓고요. 네네. 아칸 한 기 정도와 그 질럿 한 두어 기 정도를 같이 놓는다면은 저 정도의 드랍은 금방 막을 수 있거든요. 네. 어쨌든 저글링은 저글링이니까요. 네. 자, 와, 피터 선수 다시 센터 지역 쪽으로 몰려갑니다. 피터 선수 지금 게이트웨이가 파괴가 되면서부터 자원이 남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자, 박상익 선수는 섬까지 가져왔다는 거 아직까지 피터 선수는 체크를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자, 다시 한번 들어가고 있는 피터. 와, 지금 박상익 선수 병력들이 어떻게 돼 있죠? 울트라 리스크를 뽑느라 이렇게 없었나요? 뒤쪽에서 예. 울트라가 덤벼듭니다. 뒤쪽에서 자, 사이닉 스톰으로 일단은 샤워를 많이 시키는데요. 울트라는 울트라입니다. 예, 울트라 때가 많은지 너무 안 벗겨진대요. 예.
자, 하현철님은 일단 깼습니다. 나는 아칸이 많아야 되고 주방인지 없어요. 게이트웨이가 너무 적기 없죠, 때문에요. 없죠, 예. 아칸이 많아야 되고 아칸을 많이 준비할 수가 없으면은 커세어와 다크템플러 조합으로 저 울트라리스크의 공격을 한 번쯤은 지연을 시킬 수 있겠는데 지금 네. 어쨌든 서부학장 기지와 2시 쪽에서 파괴는 됐고 견제는 받았습니다만은 채취된 자원으로 울트라리스크를 저만큼 생산을 해놨으니까 자, 뭐 따로 지금 막을 만한 병력이 없죠. 그런데 박상익 선수는 마무리를 위한 공격을 들어온 것 같습니다. 예, 게이트가 복구가 되기 전에 일단은 미나 확장 기지에 데미지를 주겠다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울트라가 적지 않은 숫자가 몰려 들어오면서 미나랄 멀티 쪽 위협. 자, 어려울 것 같네요, 피터 선수. 자, 이미 미나랄 멀티 쪽은 작동 불가능 상태, 그리고 저기가 안 돌아간다면 자원줄이 끊기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죠. 앞마당 확장기지만 가지고는 지금은 이길 수가 없죠. 그러니까 미나랄 확장기지 포함을 해서 질럿과 아칸, 다수의 아칸 보유하고 있으면서 그 다음에 다른 쪽 스타팅 포인트에서 예, 자원들을 꾸준하게 채취를 하고 있으면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데 안마당 자원 없어요. 예, 미나랄 확장 기지 쪽에, 게이트웨이가, 넥서스가 파괴가 됐고, 그 다음에 저그는, 이제 뭐 해철이라든가 이런 것들 다 복구했을 것 같거든요. 네네. 네. 저 커세어를 그냥 놀렸다는 게 좀 아쉽긴 하네요. 커세어를 모으지 못했다는 게 상당히 아쉬운 거죠. 그게. 초반에? 예, 최대한 커세어는 뭉쳐다니면서, 그 스커지의 그 테러에 대해서, 잘 막아낼 수가 있거든요. 뭉쳐다니면요. 그러면서 오버로드 잡아주고 드랍을 했어야 돼요. 그 언덕 지역이나 아니면 본진 쪽에 셔틀 한두 개 정도로 드랍을 하면서 드론을 계속해서 잡아줬어야 되는데 그러지를 전혀 못했거든요. 코세오 괜히 막 숫자는 많이 모았었지만 돌아다니면서 막 한두 개씩 잡히다 보니 뭐 다섯 개 정도. 다섯 개 정도는 저 스코지한테는 함부로 못 덤비거든요. 예. 예. 자, 피터 선수가 활로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보이는데요, 그다지요? 틀린 생각인가요? 예, 맞습니다. 뭐 지금 자원 채취를 하는 곳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자, 릴레이 지점이 있는 피터. 그런데 박상희 선수는 유닛이 꾸준하게 나옵니다. 자원 상태 좋고요. 유닛의 인구수 140 정도. 자, 스커지지 않으네요. 예, 지금 박상희 선수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그냥 계속해서 공격만 가더라도 시간 지나다 보면 어느새 게임 끝나 있네, 뭐 그럴 정도거든요. 네네. 지금 피터 선수는 옵저버를 통해서 박상희 선수의 확장 유무를 확인을 하고 있는데 아, 당대프로 오자마자 네, 울어요, 예. 네. 피터 선수 아, 잔인합니다. 박상희 선수. 예, 커세어가 다 잡혔으니까 이제 오버로드를 없애면서 다크템플러로 방어할 만한 타이밍이 안 생겼죠? 그러니까 오버로드를 붙여서 지금 저 병력을 가지고 아, 센터 쪽에 있는 이 병력만 잡히면 피터 선수 어쩔 수 없겠네요. 네, 박상희 선수 억태 병력 내려놓고 신경 쓰지 않으면서 마지막 공격을 8시 앞마당 쪽으로 잡습니다. 예, GG 경기 마무리입니다. 네, 박상익 선수와 피터 선수와의 어바웃 리얼게임 함께 지켜보셨습니다. 두 선수 혈전 너무너무 수고하셨고요. 자, 이제 두 선수의 경기를 여러분의 것으로 돌려드립니다. 리얼 팁스 이어집니다. 자, 리얼 팁스 시작이 됐습니다. 박상익 선수는 6시에 저그였었고요. 피터 선수는 8시에 프로토스였습니다. 일단 서로의 진영을 확인했잖아요, 박상익 선수. 예. 뭐 기분은 과히 좋지 않았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네, 어떤 계획을 구상하신 건가요? 처음에 무난하게 예, 나오는 겁니다. 처음에 그냥 무난하게 본진 투해 처리한 다음에 본진 투해 처리한 다음에 세 번째 처리를 앞마당을 가져가려고 했는데 9시가 걸려 상대분이 9시여가지고 그냥 네. 피터 선수가 원래 원게이트를 좀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예. 그냥 배째 12 앞마당 버렸습니다. 그런데 피터 선수는 박상익 선수의 생각대로 하지 않고 본진 2게이트. 예, 좀 당황했어요. 게이트가 되게 빠르신 것 같아가지고. 네네.
자, 그래서 박상혁 선수도 앞마당. 예. 피터 선수의 그 의도도 그거였겠죠. 당황시키려고 게이트웨이 두 개를 지었는데 저 오브로드가 저 어시뮬레이터를 짓는 위치에 없었더라면은 예, 보다 더 큰 그 압박감을 받았을 텐데 네. 지루 3기 정도 생산하고 어시뮬레이터 짓는 걸 봤거든요, 오브로드로. 네. 자, 그런 상태에서 이제 그 피터 선수는 박상혁 선수가 알다시피 이제 견제가 굉장히 능한 선수잖아요. 예. 거기에 대한 조심을 굉장히 하셨겠네요. 예, 좀 커세어도 피해 많이 안 보려고 히데라도 꽤 빨리 뽑았는데 네. 커세어가 되게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오버로드로 봤거든요, 저 스타게이트를. 예. 그래가지고 취소했나 혹시 그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스카웃이 또 떨어지네. 커세어가 스카웃이 갑자기 날라와가지고 좀 당황했어요. 이 스카웃은 도대체 어디에 쓰려고 피터 선수가 뽑았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드론, 오버로드나 드론 잡으려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뭐 그도 저도 아니었단 말이죠. 박세인 선수가 대처를 잘해서. 예, 운 좋게 제가 무탈을 빨리, 태클을 빨리 타가지고. 네네. 그래도 별 피해 없이 막은 것 같아요. 꼭 운 좋다기보다는 뭐 저런 플레이를 예상했기 때문에 트위처리 그렇죠. 빠른 레어를 갔겠죠. 예. 예. 자, 서로의 가위바위보 싸움에서는 서로 이제 계속 비기는 싸움이 계속되고 있는데 한순간에 박사인 선수가 아, 이거 아찔하다라는 장면이 좀 몇 번 있었어요. 예. 그 장면이 나오면 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 피터 선수는 본진 잡은 가지고 지금 뭐 별거별거 다 올리고 있죠.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거는 그냥 저는 그러니까 프로토스 분이 멀티를 안 드시면 저는 이제 계속 방어만 하면서 한 번 유닛 싸움만 이기면 거의 이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저는 일단 방어 위주로 나갔어요. 여기서는 멀티를 견제하려고 러커랑 저울님 같이 간 건데 그 캐논 사거리가 굉장히 길더라고요. 네네. 모르셨나요? 예. 네, 그래 최대한 안 닿게 뒤로 뺀 건데. 네. 그 틈에 이제 피터 선수가 견제가 이제 또 들어오겠죠? 저 커세어 때문에 굉장히 난감했어요. 어떤 면이요? 예, 여기서, 예, 말씀 먼저 하시죠. 예. 공중 제압당하면은 오버로드가 일단 많이 죽고 그러면은 다 유닛이 안 맞으니까. 그렇죠. 인구수 막히니까? 네, 인구수가 막히니까. 그래서 저 커세어 때문에 굉장히 좀 무서웠어요. 예, 만약에 저 커세어들이 한 10기 정도가 제대로 모였다면 저 언더드랍 같은 경우도 쉽게 막았을 거고요. 이 본진에 대한 그 하이템플러 드랍이 올 수도 있었는데 그 박상익 선수가 커세어를 잡아준 건 정말 잘한 거예요. 네. 사이즈가 않았죠. 커세어가 사이즈 않았는데 피터 선수가 지금 계속되는 견제를 좀 시도를 하고 있는데 박상익 선수가 잘 막아내주면서 오히려 자신이 역으로 언덕 견제를 들었단 말이지. 이 언덕에서 재미를 단단히 보는 것 같아요. 예, 가스를 계속 부셔가지고 네네. 상대분이 멀티를 뭐 못 먹거나 다름없이 네네. 가스 유닛이 중요하니까 후반 갈수록 예. 그래서 굉장히 유리했던 것 같아요. 자, 근데 잠시 후면 이제 피터 선수도 한번 치고 나와. 이건 뭐였나요? 저거는 그냥 셔틀을 잡기 위해서 그냥 무탈리스크 던져주는 주고 예. 그러니까 뭐 할 일 다 했다 이거죠. 예. 예. 자, 이렇게 피터 선수가 2시 쪽으로 향해 가는 액션을 취하다가 방향을 꺾어서 앞쪽으로 왔단 말이에요. 네. 완전히 저 사이드스톰에 박상혁 선수는 이 김성춘 해설이 말하기를 캐참됐다. 네, 나는 이번 러시는 예 어땠나요? 이거는 제가 솔직히 싸워도 그냥 이길 수 있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예, 예. 그리고 저 유닛이 다 죽어도 프로토스 유닛과 다 같이 죽으면은 제가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가지고 네네. 그냥 어택당으로 싸웠습니다. 맞바꾸기 한다면 유리할 것이다. 왜냐면 그 뒷받침 바로 2시 앞마당과 2시 쪽에 있는 확장 때문인가요? 2시 멀티도 있고 그리고 언덕 럴커 때문에 가스를 계속 채취 못하시니까 네네. 제가 굉장히 유리한 줄 알았어요. 자, 피터 선수의 자원 상황이 그렇게 가스나 이런 것들이 넉넉한 편이 아니었던 것으로 이제 기억이 되고요. 자, 박상희 선수 이제 시종일관 경기를 주도해가는 입장이 됐습니다. 그런데도 피터 선수는 참 어떻게 보면 그 다음 대책 마련하는데 능한 것 같아요. 계속되는 그 대책 마련이. 자, 미네랄 멀티까지 확장 성공한 피터 선수 그리고 박상익 선수는 2시에 미네랄 쪽과 5시 쪽 예. 선물 가져왔고요. 지금 2시 지금 미네랄 멀티 쪽에 있는 해처리를 피터 선수가 공격을 했는데 저는 정말 잘한 거예요. 만약에 저걸 그냥 내버려 준다면 성큰 콜로니를 이어서 12시 지역 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입구까지 완전히 그 성큰 도배를 해버리거든요. 교두보. 예.
자, 다시 한번 공격 들어오는 피터 선수입니다. 아, 그러면서 아까 이 장면이 참 인상 깊었는데 다크 템플로 내려놔서 드론이 안만으로 다 피하니까 여기 하이 템플로 기다리고 있다가 예. 스톤 뿌리고 지금 업그레이드 상황을 보면은 너무 차이가 나요. 네. 지금 이제 예, 피터 선수는 공격 유닛들이 업그레이드가 예 지금 뭐 공격력밖에는 업그레이드가 안 된 상황이고요. 네네. 지금 울트라가 방어력이 5단계까지 업그레이드가 됐고요. 예 지금 공격력 2단계거든요. 이렇게 된다면 지상군에서 정말 압도적인 그런 유닛의 숫자가 있지 않는 한은 네. 저구 유닛을 이기기 상당히 힘들거든요. 자 피터 선수 다시 한번 자원이 떨어졌는데 이제 박사익 선수가 공격을 들어오면서 넥서스 파괴 뒤로 빠져나갑니다. 근데 충분히 상황을 보면은 박사익 선수가 이길 수 있을 만한 상황이었는데 공격을 쉽사리 안 들어가요. 예, 지금 이 상태에서 울트라가 거의 에너지가 체력이 다 닳아가지고 아. 다 빨개져 있었고 지금 두시 멀티가 다 파괴됐었어요. 예, 예. 저도 돈이 되게 굉장히 딸리는 상황이어가지고 무리하게 들어가진 않았어요. 아, 혹시나 예. 예. 샤워 한번 잘못해가지고 울트라가 좀 많은 것 같아가지고 예, 예. 자 달려들면서 컷헤어 잡아내주고요. 피터 선수는 자원 릴레이 그럼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나와봤습니다만 경기가 마무리됩니다. 자, 두 선수의 경기를 되짚어보는 리얼팁스까지 함께 지켜보셨습니다. 자, 박상익 선수 우리 TV를 지켜보고 계신 많은 저그 유저분들께 기억하셔야 될 키포인트 형광펜으로 줄쫙 꺼주시죠. 예, 일단 프로토스가 가스를 빨리 처치할 때는 과감하게 멀티를 많이 하는 게 중요하고요. 오늘 제 게임은 제가 테크트리를 좀 빨리 올린다는 생각으로 해가지고 좀 헝그리하게 테크트리를 빨리 올린 스타일이었고요. 예, 멀티 과감하게 하십시오. 프로토스가 생각보다 빠르게 게스를 가져갈 경우에는 뭐 멀티하면서 주무만을 도모해라. 네. 예. 그렇다면 프로토스는 예, 그렇다면 프로토스로서는 뭐 상황을 잘 본 수밖에 없죠. 그 컷헤어를 보통은 이렇게 빨리 띄우는 게 예, 정석이 돼 버렸고요. 그 컷헤어를 보면서 그 상황에 맞춰서 하는 수밖에 없어요. 뮤탈리스크가 있다 하면은 뭐 캐논을 건설한다든지 그 뮤탈리스크 대용으로 예, 컷헤어를 모은다던가 해야 되는데 아까 전에 그 컷헤어를 모은 건 좋았는데 다시 한번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컷헤어를 모으면은 이르면 안 돼요. 계속 모으는 수밖에 없어요. 그 상황을 잘 맞춰간다는 게 가장 쉬우면서도 어려운 대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예, 상대의 적의 확장이 좀 빠르다, 멀티가 많다는 얘기는 아무래도 이제 여러 군데 방어할 만한 곳이 많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럴 네. 때는 예, 피터의 플레이처럼 동시다발적으로 뭐 셔틀 게릴라를 한다거나 이런 그 높은 테크트리 위주의 공격을 하는 것이 오히려 더 그 경기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여러분께 많은 도움이 됐으리라 생각됩니다. 와, 리얼 게임과 리얼 티스였습니다. 자, 스타와 함께 살아나가는 게임 팬 여러분들의 진솔한 삶의 이야기, 나의 스타 일기 코너입니다. 오늘은 조금 수준이 있는, 일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드는데, 벌처효라는 아이디로 알려진 안윤준 선수의 리플레이입니다. 이 안윤준 선수에 대해서 들어보셨는지요? 예, 예, 안윤준 선수는 준프로 게이머고요. 네네. 예, 전자랜드의 아마 최강전에 출전을 했었던 선수입니다. 이 선수의 스타일은, 그러니까 이 선수가, 아, 임요한 선수를 참 좋아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임요한 선수의 플레이를 많이 좀 벤치마킹하고 모방해서 플레이하는 선수로 유명하고요. 네. 그래서 스타일이 어느 딱 이런 선수다 규정되어 있지 않고 자신의 느낌대로 그 상황대로 플레이를 잘 하는 선수입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이 일기는 그냥 평상적으로 우리가 즐기는 그런 게임이 아니라 예. 어느 대회에서 있었던 네. 일이라고 합니다. 네. 아, 그런데 이거 뭐 사활을 건 경기. 예. 그런데도 이렇게 나이스타일 일기에 올라올 정도의 그런 사연이 네. 될까요? 그러면서 이 안윤준 선수가 레이스는 종이 비행기가 아닙니다. 라는 예, 사연을 동봉을 해줬다고 합니다. 안윤준 선수의 나이스테이기 보시죠. 자, 대회라는 거 여러분께서 명심해 주시고요. 바로 예. 이 2시 쪽이 벌처효라는 아이디를 쓰고 있는 안윤준 선수의 진영이고요. 8시 쪽이 바로 상대 선수의 진영이 되겠습니다. 예. 레이스는 종이 비행기가 아닙니다. 뭐 마치 침대는 가구가 아닙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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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종이로도 이렇게 막 살이 비고 막 그러잖아요. 예. 예 날카롭게 세우면요. 예, 살이 비는 건 비는 거지만 그걸로 사람을 해칠 수는 없습니다. 예. 자, 종이 비행기라고 표현되는 것이 레이스가 사실상 굉장히 너무 체력이 약하기 예. 때문에 이제 그런 거죠. 예, 공격력은 예. 어느 정도 됩니다만은 레이스의 체력이라는 게 너무 약하기 때문에 그냥
후두두둑 떨어진다 그래서 네. 종이 비행기 이런 그 별명이 붙었습니다. 자, 벙커 굿이 들어가는데요. 예, 플레이 독특하죠. 벙커를 지어 놓고만 그냥 갑니다. 이거 예, 파괴를 시키면은 그동안에 이제 드론들이 나와서 어차피 나올 거 아닙니까? 네네. 예, 드론들이 또 그동안에 자원을 못 캐게 하고요. 그렇죠. 예, 그동안에 이제 그 뭐 저글링이 자원을 못 캔 만큼 초반에 저글링이라든가 이런 유닛들이 안 나오기 마련이니까 네. 예, 원베럭 플레이를 조금 더 안전하게 해줄 수 있는 그 장치가 되는 거죠. 예. 예, 빅토리를 짓는데 레이스 얘기 실컷 하셨거든요. 아, 지금 치돌하네요. 지워, 예. 예. 이거 순간적으로 고민을 한 겁니다. 예, 뭔가 그렇죠. 하나를 정해온 것이 아니라 상대의 그러니까 뭐 느낌에 따라서 자신의 빌드라든가 혹은 플레이를 마음껏 변화무쌍하게 좀 바꾼다 라는 예, 예. 의미에서 이 안윤준 선수의 플레이는 뭐 프리스타일이다 이렇게 예.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 박사익 선수가 보시기에 지금 굉장히 초반에 애드온 붙지 않은 그 말하자면 클락킹 레이스가 아닌 그냥 레이스를 생산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플레이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지금 저그가 가스를 굉장히 늦게 빤 상황인데 저런 상황이라면 피해를 굉장히 많이 볼 수 있죠. 정확한 진단이신 것 같습니다. 야, 예. 지금 저글링 스피드 업그레이드도 완성 안 됐는데 레이스 나러게 생겼네요. 익스트랙터도 지금 짓지 않은 상황에서 3회 처리가거든요. 자, 그렇게 예. 쉽게 끝났으면 나의 스타일기에 우리 안윤준 선수가 안윤준님이 보내주셨을까요? 보도록 하지요. 자, 레이스 2대 예, 이거는 막을 만한 게 없죠. 지금은 레이스가 자. 종이 비행기가 아니라 정말 강력한 그 전투기로 예. 활용될 수밖에 없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앞마당 쪽에서 지금 가스를 가져가고 있는데 이거는 벌처와 머린으로 컨트롤, 그 다음에 SCV로 막을 수 있죠. 예. 자, 그런데 이 상대방 선수의 저글링 운영을 잘 보십시오. 자, 레이스 두 대가 뜬 이상 어쨌든 이제 뭐 레이스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기는 늦은 것 같다. 예, 이런 상황에서의 저 레이스라면은 그냥 종이 중에서도 아주 두꺼운 뭐 도화지 뭐 그 정도 급이라고 할 수 있겠죠. 마분지라고 예. 불렀던. 예. 자, 그런데 문제는 이제 펼쳐질 상황이에요. 이 레이스 두 대가 활동을 하고 있는 동안 상대방 선수는 근데 저글링이 나오네요. 계속 이제 히드라나. 예. 저도 히드라가 또 생산되면 이제 레이스가 빠져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예. 이제 그 양상도 지켜보시고 계속 되는 저글링 경제. 공격을 하고 있네요. 아, 그건 저. 레이스를 생산을 했다면은 네네. 그 유닛이 적겠다 해서 네. 나는 차라리 그냥 지상을 장악을 해서 게임을 끝내버리겠다 하는데 지금 드론을 잡던 말던 계속 저글링은 나와 살려가고요. 예, 너무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 것 같네요. 그러니까 히드라 두 기로 히드라 생산해서 저 레이스 상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예, 저글링 동원을 해가면서 테크가 빠른 상대, 지상 병력이 없을 때 예, 상대 SCV라든가 또 생산 건물을 공략을 하겠다는 생각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 아 이거는 지금 예, 예. 정말 2판 3판이면 계속 그냥 예. 방어보단 저글링으로 계속 공격만 하고 있거든요. 아, 테라는 건물 띄우면 되거든요. 예, 띄웁니다 이렇게. 예. 그렇죠. 테라 어떻게 잡아요? 자원이 지금 미나리 51인가 60일 정도 남은 상태고요. 저그가 64 정도. 없죠. 네. 거기다가 이제 그 드랍십에 지금 병력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네. 물론 저글링을 계속해서 생산해서 결국 테람의 기지를 띄우기에는 성공을 했습니다만은 이거는 게임은 이길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자. 네. 드랍십이 날아다니고요. 아이고 진짜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지당으로 저글링만 보냈을까요, 정말? 예, 이거는 예 그래서 그냥 우리가 웃고 즐기자는 게임이 아니라 이거는 대회거든요. 예. 그러니까 확실히 또 아마추어 대회여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한쪽으로 생각이 굳어지면 참 체제 변환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네. 자, 레이스는 계속해서 괴롭히고 있고요. 그러니까 예. 뭔가 좀 우직하게 상대를 몰아붙여서 이길 만한 상황이 있고 또 예, 경기가 끝났네요. 자, 이 박상익 선수 지금 보시기에 분명히 만약에 테란이 기지를 띄울 수 없는 그런 프로토스나 이렇다면은 얘기는 달라졌겠죠? 예, 그렇죠. 엘리미 작전 나갔으면은 상대가 프로토스였으면은 레이스보단 저글링이 일단 공격력은 낮지만 그렇죠. 일단 숫자가 많고 예. 또 공격하는 속도도 빠르고 그래서 저가 이겼을 것 같은데 테란이라서 저그가 판단을 잘못하신 것 같아요 굉장히. 예. 만약에 스타크래프트 1.1 뭐 1.20 정도 패치가 나올 때 테란이 이제 붙박이 아니면 스타크래프트 2가 나왔을 때 테란이 붙박이 이러면 굉장히 좋겠네요. 예. 아니면 저그도 해처리 띄워주시든지. 해처리가 뜨면 그 앞치마 같은 것을 이렇게 펼치고 뜹니까? 예. 어떻게 보셨나요? 예. 저는 그러니까 이 준 프로 선수의 경기라서 네. 뭔가 좀 그냥 정상적인 경기를 펼칠 줄만 알았더니만
이것은 이렇게 레이스를 생산한 그 안윤준 선수도 그렇고 예. 상대방도 그렇고 뭔가 좀 이상한 플레이를 하네요. 예. 이러다 보니까 생각지 이제 못한. 예. 그러니까 그 박수도 손뼉이 그러니까 손바닥에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이 나의 스타일기는 그 어느 한 그 한 분만 좀 그 좀 엽기적인 플레이라든가 새로운 그 플레이를 해서 보내주시는 것이 아니라 네. 예, 상대분도 똑같이 좀 엽기스러운 플레이를 해서 그것이 딱 일치가 됐을 때 보내주시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황당한 또 한번 일기장을 엿봤네요. 자 오늘 어바웃 스타크래프트 이제 준비된 시간이 거의 다 끝나가는데 박상혁 선수 이제 또 경기에 열심히 임하러 가실 시간이 됐습니다. 마지막 우리 네. 팬 여러분께 포부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제가 지금 프리미엄 리그가 지금 3패거든요. 네. 오늘 이겼으니까 이 기회를 발판 삼아서 남은 게임 다 잘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정말 앞서 보여줬던 이훈열 선수의 명경기처럼 앞으로도 많은 명경기 만들어주셔서 우리 팬 여러분들을 물론 이기시면서요 즐겁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어바웃 스타크래프트 준비된 순서가 모두 끝이 났는데 이제 공지를 해야겠죠? 예, 임성춘의 전략 패치 시청자 전략 공모 제2회 테란의 특이한 전략에 관해서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네. 예, 일자는 이제 곧 마감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 많이 많이 준비를 해주셔서 저희 MC게임 홈페이지 리플레이 창구에 사연과 리플레이를 올려주시고요. 네. 예, 역시 나의 스타일기도 그 시청자 전략 공모와 똑같은 방법으로 응모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예, 저희 홈페이지 주소는 www.mcgame.co.kr입니다. 네. 자, 오늘 여러분께 즐겁고 유익한 시간이 됐는지 모르겠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좀 더 알차하고 재밌는 내용을 가지고 다시 찾아올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어바웃 스타트 여기서 문을 닫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